홍대방송국 기자 김유진입니다. 두 선본께 공통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각 동아리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두 선본은 현재 본교의 동아리 활동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자님이 질문 의도를 한번 다시 여쭙고 싶어서 다시 역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본교의 동아리 지원이 충분하다는 게뭐 총동연 학생회 이쪽의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학교 측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유연성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다 못하다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두개 같이 공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타 대학교의 이제 동아리 수에 대비해 비하면은 저희 홍익대학교는 동아리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측에 속합니다. 이는 학기 올해 1학기 초에 저희가 따로 조사한 바이고 그런 면에서는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교비 지원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예를 들면 올해 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침수로 인해서 이제 동아리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 측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예, 학교 측에서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뭐 교비 지원이라든가 뭐 장소 제공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충분하다 불충분하다가 아니라 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교비 지원에 관해서 그 공영분과 60만 원, 전시분과는 40만 원, 그 외의 분과들은 3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60만 원을 받으려면 120만 원 그리고 4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80만 원, 그리고 3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60만 원을 저희가 소요를 해야 합니다. 동아리에서 소요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비율이 아쉬워서 공약 중에 하나로 뭐 지원 비율에 대한 금액적인 뭐 늘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할수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